어때요? 걷기 괜찮아요? 예, 아주 편합니다. 그럼 이번엔 보조기 떼어버리고 걸어보세요. 아유, 그건 안 됩니다. 안 되긴 뭐가 안 돼요? 떼면 되는 거지. 이 손 놔요. 안 돼요, 안 돼. 걸어보세요. 안 된다니까요.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안 된다고. 근데 보조기 떼는 게 너무 늦네. 제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도. 진땀이다, 나네.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 겁니까? 안 되죠. 밥 단식까 먹으면 정 없어요. 한 번 더 갔다 오죠. 쉬었다가 이따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? 안 돼요. 저녁엔 나 퇴근해야 돼요. 아빠! 아빠 이제 걸으시네요? 말 시키지 말아야. 나 힘들어 죽겠다. 자, 다시 한번 갑시다. 설렁탕 보통 420, 특이 102, 꼬리 62, 수육 42, 그리고 소주 108. 이리 줘봐. 요즘 주방 분위기는 어때? 괜찮아요. 네 고모는 딴짓 안 해? 계순하지만 빠지고부터 확실히 책임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. 거기서 지가 지금 딴짓하고 주방에 소홀했다간 큰일 나지. 사람이 다 닥치면 하게 돼 있나 봐요. 저 보세요. 저도 하잖아요. 만봉이는 어때? 지난번에 왔을 때 기가 많이 죽어 있던데. 요즘은 괜찮아요. 일 잘하고요. 만봉이 카운터에 앉힐 때 위생복 입히지 마라. 양복 입혀. 그래야 식당 분위기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야. 너도 되도록 정장 입고 나오고. 저 정장 없는데. 없으면 하나 사 입어. 오너는 종업원들하고는 달라 보여야 돼. 그래야 손님들도 쉽게 알아보고 권위도 생기고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거야. 당장 내일 가서 사 입을게요. 그리고 만봉이 그놈 잘 다뤄야 돼. 엉뚱한 구석이 많은 놈이야. 어떤 면에서요?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벌써 명관악기 수진이하고 연애한다고 소문났어. 아빠 모른 척 하세요.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뭐. 연애하는 것 자체야 누가 뭐라고 하나? 거기에 너무 빠져서 일을 등한시할까 봐 그러지.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. 우리 아직 어려 하지만 좋아한다는 건 어려움 찾아오는 설레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강하고 멋진 사람 누가 뭐래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마음 깊이 그려진 너 누구에게도 말 못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소중한 만남을 혼자 어디 갔니? 병원에 가셨는데 금방 올 거예요. 왜요? 나 썰기 연습해야 되는데 재료 좀 얻어가려고. 썰기라니? 채썰기, 통썰기, 깍둑썰기. 조리사 시험 볼 때 이런 거 다 봐. 근데 내가 칼 들고 써는 게 약하거든.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해 놓으려고. 조리사 시험이 언젠데요? 내일 모레. 근데 깨숙이는 왜 안 봐? 남이야.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?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필기시험에 또 떨어졌다. 솔직하게 얘기해야지. 누나, 필기시험만 세 번 떨어진 거지? 몰라.
연습제를 줄 거야 안 줄 거야? 아, 주방에 가서 달라 그래. 왜 나한테 와서 그래? 누나, 필기시험 한 방에 붙은 거죠? 근데 난 운이 좋았어. 정말 언니는 운이 너무 좋은 거야. 저기 뒤져보면 칼질할 수 있는 건 많을 거야. 고마워요, 언니. 아니, 뭐 하세요? 내일 모레 조리사 실기시험 있거든요.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칼질하는 연습 좀 하려고요. 제가 좀 골라드려요? 아니에요. 됐어요. 제가 골라갈게요. 얼른 들어가세요. 아, 예.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.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. 니들 어디 갔다 오냐? 아빠하고 수영복이랑 물놀이기로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. 내일 애들 데리고 근교에 물놀이나 다녀오려고요. 아, 그럼 수건 엄마도 같이 가세요? 아이, 수건 엄마가 왜 갑니까? 수건 엄마 가면 제가 안 가죠. 우리 엄마는 같이 간다고 하셨어요. 아, 진짜 얘 엄마도 따라갑니까? 아, 예. 애들 밥도 챙겨 먹여야 되고 해서 가시겠답니다. 어? 아니, 저도 내일 쉬는 날인데 저도 따라갈까요? 아니, 뭐 가서 애들은 그냥 물에다가 풀어놓고서 우리들은 저 시원한데 앉아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뭐 저야 술 친구도 생기고 같이 가시면 좋죠. 수건아, 야씨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어떠냐? 모르겠어요. 에, 모르다니. 너 나 모르냐? 아는데요. 같이 가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이, 예린이 너는? 저도 모르겠어요. 아니, 모르겠다는 건 아저씨랑 같이 가기 싫다는 건데.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뭘 잘못한 게 있냐? 어? 아니, 사탕을 뺏었냐? 돈을